오늘은 칼로리를 폭발적으로 소모시켜줄 전신 트레이닝 동작입니다. 준비물은 덤벨이에요. 자, 내 다리 넓이를 어깨 넓이 정도, 어깨 넓이 1.5배 정도 벌려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고요. 손을 살짝 대각선상으로 보내주실게요. 자, 보내주신 상태에서 우리 오른 다리를 들면서 왼손을 오른 다리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주시는 거예요. 이때 복부를 쭉 쥐어 짜내주세요. 그리고 오른 다리를 최대한 높게 가지고 와주시고요. 상체도 트위스트해서 반대쪽으로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. 다시 내 자리로 가셨다가 올라오고 자, 반복해 주시고요. 이번에는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. 상체를 최대한 많이 보내주고 왼다리도 높게 차 올려주십니다. 자, 이렇게 덤벨을 이용해서 하시면 상체 근력도 같이 향상되고 그리고 복부가 계속 끌어당기는 힘으로 뱃살도 같이 없애실 수 있어요. 두 번째 동작 보여드릴게요. 이번엔 첫 번째 동작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요. 내려가실 때 스쿼트를 하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더 깊게 꼬아내주실 거예요. 자, 다 같이 내려갈 때 손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면서 아까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 동작을 하실 때 힘들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최대한 정확하게 내려가 주셔야 돼요. 끝까지 내려가고 올라오고 끝까지 내려가고 올라오고.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부분 부분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. 1번, 2번, 1번, 2번, 1번, 2번. 자, 좌우로 왕복 한 15회 정도 해주시고요. 3세트 유지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